노동인권 변호사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214인 선언은 거리의 민중공인관 권영국을 국회로,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후보가 소속으로 전국 경주에 출마해 복을 증표하고 있다. 청년 시절 풍산군소 관광공장에 취업해 민주노조를 직접 만들고 해고와 수탈의 구속을 불사하며 온몸 던져 싸웠던 경주에서 그가 새로운 일을 다시 열고 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단 한 번도 옆길 돌아보지 않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인권 변호사의 한길을 달려온 그의 삶에서 현진 정치를 결단하며 뛰어든 이번 경주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민변 세월호 특위위원장, 민주노총 법무위원장, 응산판사 철검전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대리인 등 그가 가진 직함에서 확인되듯이 권영국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상처받는 사람들과 늘 함께 서 있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인권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가 단 한치도 나아질 가망이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절감하고 젊은 시절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헌신적으로 싸워왔다. 삼성전자 서비스, 화물연대, 이마트, 케이블 방송통신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변호하며 투쟁 현장에서 동지로 함께 싸웠다. 열사투쟁 현장에서는 사자욱을 토하며 가슴 아픈 눈물도 쏟았다.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노동인권 침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온몸을 다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다. 이렇게 권영국 후보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것으로 살아왔다. 우리 교수와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급격히 파괴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살릴 적임자로서 권영국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가 걸어온 가시밭길 인생 경험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권영국이란 신인을 주요 정치인으로 믿게 만드는 증자이다. 우리는 슈퍼밥 재벌과 기득권 집단에 의해 홀대받고 배척된 을들이 인간다운 삶을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변자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영국 후보가 그 역사적 소명을 받아들일 자격과 도량이 충분한 민중의 호민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민들은 세상의 목소리를 낼 표를 가졌건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늘 최선이 아닌 차선, 때로는 최악이 아닌 차악까지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낡고 무능한 보수양당 체제에서 한국 사회의 역풍풍은 멈추었고 금수저와 흑수저로 표현되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할 진보 정당들마저도 백척 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이때 권영국 후보는 희망을 품는 대한정치의 예외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늘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며 세상을 바꿔야만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가족의 고통을 멈출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을 지울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천해왔다. 이곳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민중과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권영국 후보가 국회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도탄과 시리에 빠진 시민과 국민이 희망의 봄을 맞기 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우리는 권영국 후보가 경북 경주에서 일으키고 있는 인간적이고도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진보정치, 노동정치, 민생정치, 대한정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권영국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인 경주에서 유권자들이 지지를 모아 국회로 들어가는 날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거듭되는 날이 될 것이다. 경주 시민들께서 용산참사 학살 진압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 김석기를 심판하고 민중호민관 권영국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 아울러 진보 진영뿐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세력들에게도 경북, 경주, 지역구 선거에서만큼은 모든 힘을 권영국 후보로 집결시켜 경주를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드린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경주를 주시하며 권영국 후보를 끝까지 성원할 것이다. 2016년 3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북, 경주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214명.